동해 연안에서 사라진 명태는 이제는 정부 차원의 부활 프로젝트가 추진될 만큼 귀한 몸이 됐는데요. 이런 명태가 올 들어 경북 연안에서 잇따라 잡혀 명태 자원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조업을 마치고 들어온 배에서 큼지막한 물고기 한 마리를 꺼내 옮기자 곧 형체를 드러내며 유유히 헤엄칩니다. 과거 동해안 대표 어종으로 국민 생선이라고 불렸다가 지금은 종적을 감춰버린 명태입니다. 몸길이 55cm, 방류 표식이 없는 자연산입니다. 학술적 가치가 높다 보니 고기는 수산당국에 바로 인계됐고 신고자에겐 포상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동안 구경조차 힘들던 자연산 명태가 유독 올 들어 자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영덕 앞바다에서 한 마리가 잡히는 등 올 들어 확인된 것만 3마리입니다. 명태는 1980년대 연간 7만 톤의 어획량을 기록했지만 무분별한 남획과 수온 상승 등으로 급격히 줄기 시작해 최근에는 씨가 말랐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2014년 248억 원을 들여 8년에 걸친 장기 계획으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에 나섰습니다. 잡은 명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지난해에는 인공수정에 키운 어린 명태 1,000마리를 방류하기도 했습니다.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 양식에 성공을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방류를 위한 현재 종자 생산을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해 연안에서 수년 만에 자연산 명태가 잇따라 잡히면서 수산업계는 물론 연구기관들도 자원 회복에 좋은 징조로 반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